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물이 풍부한 것 같지만 많은 전문가들은요, 머지않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 부족을 겪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 물.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 함께 물 절약을 위해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외출하기 두려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수록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분들도 많아지는데요. 더불어 쓰레기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쓰레기 포화 상태, 지구를 지키는 방법 함께 만나보시죠. 날이 제법 풀린 3월의 어느 날, 따뜻한 햇살에 나른해지는 오후. 이제 봄이 오고 있어 걱정 말아요. 뜨거운 겨울 옷들 모두 집어넣고서 봄에 맞을 준비래요. 몇 시야? 핸드폰. 12시가 넘었네. 확진자가 와 폭발하고 있잖아. 아, 이러면 또 나갈 수가 없는데. 뭐하지? 아, 밥이나 먹고 생각해야겠다. 우선 밥이나 먹자. 아, 뭐 먹지? 뭐가 좋지? 눈 떴으니까 삼겹살. 다이어트 하니까 200g만.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 체크. 필요 없어요. 저는 환경을 사랑하니까요. 결제 완료. 삼겹살을 먹기 위한 운동. 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운동 끝! 아우, 시원해. 야. 오, 차. 주문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아, 또 쓰레기 한가득 쌓이겠네. 우와. 맛있지. 아, 잘 먹었다. 아, 근데 쓰레기가 또 한가득이네. 이것도 언제 다 치우냐? 어제 먹은 것도 저렇게 쌓여있는데. 그래도 또 배불리 먹었으니까 치워야겠죠? 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버리자니 양심에 찔리고. 플라스틱. 배달 용기 버리는 법 다들 아시죠?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주기. 나는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 애호가니까. 아주 잘 씻었죠. 분리배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플라스틱. 아,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이게 비닐이 다 뜯겨지지 않은 채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 제대로 뜯어서
거 버려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노하우가 생기면은 잘 뜯긴다니까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분류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 이것도 씻어놓은 종인데. 이거 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햇빛에 말려뒀는데 얼룩이 다 지워지지 않네요. 이럴 경우에는 아쉽더라도 우리 일반 쓰레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분리수거 항목은 비닐. 비닐은 쉽죠. 이렇게 깨끗한 비닐 한 대 모아서 부피를 꽉 줄여가지고 자, 야, 이렇게 과자 봉지들. 근데 부피가 크거든요. 이러고 딱 찢어서 버리면 얼마나 좋죠. 아, 몰랐네. 저는 부피 줄이려고 그런 거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이렇게 펼쳐서 비닐에 분리수거 해주시면 된답니다. 분리수거 더 조금 했다고 또 금세 출출해지네. 잠깐, 바나나 껍질은 어떻게 버릴까요? 자, 이렇게 싹둑. 이거는 일반 쓰레기,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야,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은 검색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몰랐던 사실을 알아봤는데요? 보여줘야지. 음식물 쓰레기는 쉽게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있는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 이 계란 껍질 버리는 방법은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마구마구 쏟아진다는 이 플라스틱 생수병, 음료수병들. 아,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런 라벨지들을 다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요즘은 또 분리가 편하게끔 또 업체에서 잘 만들어서 나오더라고요. 쉽게 떼지니까 귀찮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제거해서 버려주세요. 오대야 이거. 이제 정신 차려. 다른 데는 다 뜯기 쉽게 나오는데, 어? 여기 피사 정신 차려요. 페트병은 공기를 최대한 빼서 버려주세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종류에 따라 올바르게 배출하기. 어때요? 깔끔하죠? 분류만 잘해도 선별장을 거친 뒤 재활용이 되니까요. 자원순환 함께 동참해주세요. 쓰레기도 버렸겠다. 햇살도 좋은데 커피나 한잔하러 갈까? 좋아. 요즘 여기가 핫하다던데. 와, 사람들 많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드시고 가실까요? 아니요, 테이크아웃이요. 혹시 텀블러 가져오셨을까요? 텀블러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다이어리 지한 카페라서 텀블러 가져오시면 1,000원 할인되거든요. 아니, 무슨 1,000원씩이나 할인해줘요? 1,000원이나요? 다회용기를 권장하는 이곳은 플라스틱 프리 카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마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쓰레기도 다 버리고 시원한 커피까지 먹으니까 어머,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야. 빨대도 특이한 거 보세요. 이름하여 쌀빨대. 어우, 재밌어. 놀라지 마세요. 쌀로 만든 빨대라서 먹을 수 있답니다. 쌀빨대, 텀블러뿐만 아니라 매장 곳곳에 친환경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아, 사장님, 와, 여기 커피 맛도 좋은데 무엇보다 와, 지구가 굉장히 고맙다고 할 공간이에요. 아니, 여기 카페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거북이 코에 그 빨대가 들어간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플라스틱 빨대 이용해서 마시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근데 뭔가 그게 저의 뇌리에 가장 크게 박힌 사건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때도 환경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기는 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실천을 하거나 행동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크게 없었거든요. 이제는 지구 지킴이가 된 사장님. 매장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려움도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일이 많아요. 귀찮은 일도 많고 번거로운 일도 많고. 근데 이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이제 알바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금방 적응하게 되고 또 오히려 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안 나와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여기를 뭐 처음 방문하는 뭐 손님들이나 혹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낯설어 하시는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빨대를 달라 혹은 빨대가 이거밖에 없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기는 해요. 특히 냅킨이 조금 크기는 해요. 이제 여성분들 드시고 나서 입을 닦아야 되니까 이걸로 정말 닦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 하시기도 하는데 막상 하시다 보면은 컵 밑에 깔아두고 드시기도 하고 해서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고.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했던 거는 저 텀블러 세척장이에요. 이제 하루에 한 잔만 먹을 순 없으니까 텀블러를 자주 먹게 되면은 음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 그러면 우리는 아예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두자 해서 손님들이 직접 텀블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세척을 해서 저희 사용하실 수 있게.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이곳. 환경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계십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더더욱 듣고 싶은 게 앞으로 가지는 뭐 목표나 뭐 꿈이 있다면? 이제 카페로서는 가장 큰 게 완벽한 제로웨이스트 카페가 되는 게 사실 목표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생분해되는 제품을 조금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없어져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행동을 할 것 같고 이제 생분해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문 퇴비 시설이 없으면은 이게 분해가 쉽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퇴비 시설이나 이제 분해 과정이나 이런 쪽에도 조금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영역이 넓어지셨습니다. 더 넓은 영역에서 친환경을 위해서 많이 또 이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 친환경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메시지 한번 이렇게 띄워주세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에서는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나 빨대를 안 사용하는 것부터 실천하시는 게 가장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좋아요. 저도 텀블러를 이제 내 몸처럼 언젠가 오늘처럼 갑자기 이렇게 1,000원 할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같이 파이팅 해볼까요? 지구를 위해 파이팅! 일상 속 곳곳에 넘쳐나는 쓰레기. 우리 양심까지 버리진 말자고요. 플라스틱 제로, 쓰레기 제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이곳은 지구 보호구역입니다. 오래된 한옥으로 유명한 강릉시 성산면에 자리한 전시장. 이곳에서 우리나라 현대 여성주의 문화예술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특별전시가 열렸습니다. 한국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동해온 여성주의 관점의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 현대 여성주의 문화예술이 지나온 시간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여성의 지위나 권익의 그 발전된 역사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현재 여성의 위치와 권익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노력과
활동의 결과가 이제 이런 문화예술계에서도 여성들의 활동과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대표 여성주의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우리나라 현대 여성주의의 역사가 깃든 자료들을 작품으로 구성해 선보이는데요.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연극, 영화, 미술 등의 다양한 사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작품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여기 작품은 윤성남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 어머니의 형상과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윤성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이야기를 빼놓고는 작업에 대해서 얘기가 어려운 작가이신데요. 어머니를 그리는 것으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윤성남 작가. 그녀의 작품들은 당신 어머니께 바치는 헌정이자 모성에 대한 경의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모성에서 여성성과 여성 욕망의 주안점을 두면서 패목이나 널빤지를 이용한 목각 인물에 초점을 맞추며 새로운 여성 양식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나무 기와인 너와 위에 검은색 아크릴로 그린 여인의 초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강릉의 난설원 생가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하신 작업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너와 작업도 거기에 연장선이고요. 이렇게 너와 작업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자개로 더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을 한 작업입니다. 바로 옆 공간에서는 여성 노동자와 농촌 여성의 모습을 통해 건강한 노동의 가치를 표현한 정정엽 작가의 초기 목판화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작업들은 이제 정정엽 작가의 판화들입니다. 정정엽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직접 인천 공단에 취업을 하셔서 거기 현장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노동운동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판화들은 그 당시에 작가님이 판화 작업을 하셔서 직접 그 운동에 사용하셨던 이미지들이고요. 그래서 이 판화 찍은 것들을 또 함께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이 찍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러 민중미술 작가들이 애용한 매체가 판화인데요. 정정엽 작가는 당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직접 들어가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작품이 주는 진정성과 해학이 남달랐습니다. 갤러리 2층에는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연극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마조네스의 꿈, 마요네즈 등 당시 시대를 풍미한 특히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작품들의 사진들, 그리고 박영숙 작가의 사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 작업은 박영숙 작가님 작업들입니다. 박영숙 작가님도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하는 여성주의 사진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 지금 이 사진들을 보시면 1960년대에 촬영된 사진들이에요. 요 당시 이제 대다수의 다른 사진작가분들은 이제 전쟁 이후에 피폐한 뭐 도시 곳곳의 그런 장면들을 많이 찍었는데 박영숙 작가님 같은 경우는 명동 거리를 지나는 이 시대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흑백 사진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남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삶의 본질인 인간애를 표현한 이순종 작가의 작품을 지나 류준화 작가의 그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연극 대본을 여기 저희가 전시를 해놓았어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대본이 실제로 무대에 올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여성문화예술기획이 활동을 하게 된 이제 밑바탕이 되는 사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내용, 새로운 대안의 결혼 문화를 생각해보는 고러한 대본,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세대야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과거부터 뭔가 이렇게 담론화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한 결과물이 현재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시간 이어져 온 여성주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과 노력은 오는 30일까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강릉이라고 하면 신사임당 헌안설원처럼 이제 전통적으로 여성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여성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역사적인 사건처럼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되짚어보는 의미로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한 부분이 큽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여성과 남성 이렇게 구분 짓는다기보다 좀 더 이제 다양하게 폭넓게 다양한 소외 계층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맛은 맛인데 예술이 있는 맛, 원주 역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맛인지 궁금해지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오늘 어디 가나요? 아, 저희 오늘 시장 갈 거예요. 시장 구경. 예, 예. 재밌겠네요. 얼른 가시죠. 아니요, 저희 걸어갈 거예요. 뭐 어디 걸어가신다고요? 시장이요. 뭐 어딘데요, 시장이? 아, 요 바로 밑에예요. 아래에 있어요. 요 밑에 역전시장.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뭐 거의 촬영 최단 거리 나오겠는데요. 가시죠. 그동안 이 원주에 있는 MBC를 이렇게 많이 왔음에도 이 학성동길을 이렇게 제대로 걸어본 것도 처음인 것 같거든요. 조용하고 너무 좋네요. 아, 이 눈길 닿는 곳마다 뭐랄까 이 세월의 흔적이 보인달까? 아, 그리고 저기가 또 옛날에 법원이었잖아요. 뭐 지금은 무실동으로 옮겼지만 근데 여기가 지금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놀이공간으로 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낡음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원주 학성동. 하지만 이곳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가 역전시장 입구예요? 예예. 그렇구나. 아니, 여기 앞이 바로 원주 역인데? 아, 이 원주나 원주 인근 지역분들은 이 원주역에 대한 기억이 다들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법원도 빠져나가고 원주역도 빠져나가고 좀 동네가 좀 허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시장도 그러려나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거 작품이잖아요. 시장에 왜 이런 갤러리가 있어요? 뭐지? 이 종은 뭐야? 잠깐만, 제가 생각한 시장이 아닌데요?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구경할 것들이 있네?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가 봐도 되나요? 네. 이거 동인데? 우와, 여긴 뭐지? 뭐 이렇게 예쁜 게 많아요? 아니, 카페는 아닌 것 같고 뭐 되게 멋진 작품들이 걸려있는데요? 실례합니다. 혹시 작가님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요, 작가님. 네. 시장 한복판에서 왜 네. 예술을 하고 계세요? 시장 한복판 재밌잖아요. 공간이. 일단 공간이 재밌고, 이 공간이 좀 특별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시민들하고 같이 이제 뭐 길거리에서 이제 몽마르트 언덕을 갖다가 연상시키는 영마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업 활동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거점이 있어야 돼서 여기 이제 작가들이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현재 역전시장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1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술을 생활에 입히고 낙후된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기 넘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앞에 미술관이 있네요? 저 들어가 볼래요.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놀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림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네. 네, 실례지만. 네. 이 작품을 그린 지경 이근우입니다. 작가님이셨구나. 네. 제가 몰라뵙네요, 작가님. 아니, 이 그림들이 너무 멋있는데, 이거 한국화인가요? 네. 이제 한국화인데, 지금 이제 이 열심히 보신 작품은 우리 이제 전통 산수인데, 이제 지금은 사라져가는 이제 이금 산수화라 그래가지고, 검은 바탕에다가 이제 금분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와, 금분으로? 금빛이. 네. 너무 아름답네요. 네. 근데 작가님, 이 미술관은 어떤 미술관이에요? 여기 이제 작품 전시장이 생긴 거는, 여기 이제 이 공공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공간이 이제 아주 이 폐허가 된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갤러리로 이제 꾸민 거죠. 아, 전혀 다른 공간을 미술관으로. 그렇죠. 바꾸신. 그렇죠. 공간이구나. 네. 아, 뭔가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어요. 아니, 근데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께서 이곳 역전시장에 처음 입주하신 작가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작업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여기 이제 처음 들어올 때는 여기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별 그런 생각 없이 여기 이제 거의 폐허다시피 했어요. 건물도 전부 다 쓰러지고 뭐 안에는 완전히 엉망이었는데, 직접 수리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작업실을 이제 옮기게 됐죠. 아, 이 공간들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여기서 작업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저만 이제 한 게 아니라 우리 작가들이 이제 같이 여기 또 입주를 하게 되면서 같이 이제 수리도 하면서, 직접 수리하면서 작업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작품 활동을 또 하게 된 거죠. 이번엔 역전시장의 핫플레이스, 비밀의 정원으로 가볼까요? 시장 내 짧은 골목길을 지나면 마치 동화 속 정원이라도 펼쳐진 듯 아기자기한 비밀의 정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쓰레기 더미에 방치되어 있던 유휴지를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좋다. 너무 예쁘네요. 아니, 여기 계신 작가님들이. 네. 빅히트 앞에서 또 새로운 걸 꿈꾸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거예요? 아, 지금 올해 제가 계획을 세운 것이 길거리 시민 미술 대학을 강의를 시작해서 준비해서 나가고 있어요. 1년 동안. 길거리 시민 미술 대학이요? 예예. 원주 시민 골고루 여기를 찾아와서 이게 서로 왕래도 할 수 있게 하고 취미 생활도 도와드리고 조금 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에 예술이 참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집을 했는데, 생각외로 너무 성황리에 마감이 됐어요. 아... 그리고 토요일마다는 이제 진짜 시민들이 찾아와서 같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도심의 힐링 캠프 장소로, 몽마르트보다는 우리가 역전시장에서 하니까 역마르트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름이 역마르트 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이곳은 하고 싶은 것도 그리고 할 것도 많은 곳 같아요. 3월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올해 첫 입주 작가들의 전시회도 시작됐는데요. 작가들과 동행한 곳은 시장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학성동 갤러리. 서양화와 한국화, 판화와 민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7명의 작가들이 일기투합해 만든 기획 전시회입니다. 자, 그럼요. 우리 학성동 역전시장 입주 작가들의 무궁한 발전과 아름다운 시간을 위하여! 위하여! 아, 축하드립니다. 학성동이요. 비상하라! 예술의 옷을 입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학성동. 그 중심엔 식지 않는 열정으로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들이 있는데요. 2022년 이들의 더 많은 활동과 역할을 기대해볼게요.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천장 가득 틈 하나 없이 빼곡하게 쌓인 책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
누구의 손을 거쳐 이곳에 왔는지 모를 책들이 가득한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청소년 광장이라 불리는 소나무길엔 이곳의 터줏대감 헌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렇게 변해버린 표지만큼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빽빽하게 들어앉은 책들 사이로 책과 함께 나이 먹어가는 한 사람. 지금 45년이 넘었어요. 한 50년 돼가요. 어려서부터 책이 좋아서 이제 책방에 취직을 했고 책이 좋아서 지금까지 그냥 쭉 이 고서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책방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라 불리는 요즘 찾는 이가 거의 없을 법한 곳이지만 희소가치가 있는 책을 사고 싶어 하거나 옛 추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준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왔으니까 80년대 초 그때부터 왔었죠. 그때는 이제 참고서 사고 문제집 사고 이제 그랬었죠. 여기 좀 이제 추억도 있고 기억도 있으시겠어요? 예, 네, 그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두 군데 남았네요. 이 라인에 헌책방이 다섯 군데 있었는데. 저 진해 사람인데 서울 둘러서 찾고 거기서 없어서 못 찾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저거 부산하고 해서 대구에서 찾다 못 찾고서 이제 청주를 둘러서 우리 집에 와서 그걸 찾아갈 적에 그럴 때는 참 보람이 느끼죠. 그 사람이 그래요. 서울도 없고 부산도 없고 대구도 없고 그런데 청주 와서 사간다고. 그럴 때는 이제 아주 신나지 뭐.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점심 먹기가 힘들었어요. 손님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뭐 하루에 한 명 아니면 서너 명씩 이렇게밖에 안 들어와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박봉순 씨는 서울의 헌책방 거리에서 일하다 1973년 청주로 내려와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헌책방 전성기였던 3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지금과 사정이 많이 달랐다는데요. 많은 헌책방이 문전성시를 이뤄 청주의 헌책방 거리로 불렸다고 하죠. 여기쯤에도 서점이 있었고 요 중간에도 있었고 저 안에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어요. 하여튼. 예. 여기다 이렇게 집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지금 이쪽으로는. 그곳은 그 옆은 이제 다 새로 생긴 집들이에요. 30년 전 동네에서 함께 장사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새롭게 들어선 건물들이 낯설기만 합니다. 오늘도 헌책을 수집하기 위해 고물상을 찾아왔습니다. 하루 걸러 찾아오는 이곳에서 오늘은 어떤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도 많다는데 오늘은 좀 건지신 것 같죠? 버리고 새로 사는 것에 익숙한 요즘 사람들 덕분에 헌책들은 점점 넘쳐납니다. 주인에게 외면받은 이 책들은 헌책방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되겠죠? 박봉순 씨에겐 버려진 책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입니다. 9평의 좁은 공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헌책들이 나름 질서를 갖추고 있는데요. 박봉순 씨의 지휘 아래 모두 제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변해 오래된 향기를 뿜어내는 고서에서부터 손 한 번 가지 않은 신간까지. 헌책 도서관은 없는 게 없습니다. 아니 한 달도 안 돼서 나오는 책도 있어요?
나온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책도 가끔 들어와요. 그런 책들은 왜? 그러니까 책에 대한 저게 없는 거죠 뭐. 이제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럴 테지 뭐 그런 거는. 옛날에는 자기 도장을 새겨서 자기 책이라고 전부 표시를 해서 모아서 소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희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서 이렇게 내놓는 적이 이제 많아졌어요. 책 읽기를 좋아해 책방에서 일을 시작한 청년은 어느덧 50년째 헌책방을 지키고 있는 노인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의 손에서는 책이 떠나지 않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젊은 시절에 네. 사장님한테 예.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글쎄 지금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정직하게 올바른 마음 갖고 꾸준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주름살처럼 세월의 향기가 깃든 책들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버려진 책들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을 기다리며 잠깐 머무는 책들이 있는 이곳은 헌책방입니다. 한 폭의 정겨운 풍경화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조용한 시골에서 한옥의 우아한 매력에 빠져 즐거운 나의 집을 노래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신라 왕궁보다도 더 좋습니다. 저는 우리 한옥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무려 150년이 넘은 한옥에서 사진 찍는 남편과 기타 치는 아내가 살고 있습니다. 살아본 사람만이 안다는 우리 한옥의 찐 매력. 유쾌한 부부가 들려주는 한옥 예찬. 우리도 함께 만나봐요. 경주 남산 아래 자리한 이 마을에는 유독 눈길 발길 끄는 한옥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따스한 손길이 집안 곳곳에 스며 있는 곳. 왠지 머물고 싶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저희 보금자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쓸고 닦고 가꾸고 꾸미고 부부가 쏟은 많은 정성과 시간으로 탄생했다는 소중한 집. 이곳 한옥의 매력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있죠. 아, 이곳은 150년이 넘은 전통 한옥이었고요. 지금은 저희들 수리를 해서 한옥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만난 한옥의 첫인상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15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방치되다시피 했던 한옥. 대체 부부는 이 집 어디에 반한 걸까요? 시골 쪽으로 오려고 마음은 항상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경주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여기 남산동을 제일 살고 싶어 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눈여겨 조금 보고 있었죠. 이 동네 혹시나 집이 나오는 거 없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나왔는데 거의 뭐 폐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와서 싹 수리하고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낡고 볼품없던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따스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집이 150년 넘다 보니까 폐허 수준이어서 집 자체는 거의 볼 게 없었거든요. 없었지만은 제가 이 동네 자체도 좀 예쁜 동네고 이 집도 되게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집은 엉망이었고 뭐 마당에 그냥 전부 다 풀이었고 이랬지만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내가 태어난 고향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뭐 두바나라고 그냥 어르신 만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계약하고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됐습니다. 낡은 집을 수리하는 데는 손재주 좋은 남편의 역할이 컸다는데요. 말끔하게 한옥을 수리하면서도 한옥만이 줄 수 있는 멋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한옥이라서 가능한 이 집만의 특별한 장소는 바로 이곳인데요. 부엌 한쪽에 자리한 이것의 정체는 보이시죠? 다름 아닌 우물입니다. 아, 옛날에 원래 여기가 우물이 있는 자리였는데요. 뭐 옛날 어른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뭐 뚫린 구멍은 보통 함부로 막으면은 뭐 기가 좀 새하다 그런 말도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다시 우물 물도 사용할 때가 많아서 물도 사용할 겸 또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안 메우고 그냥 살려서 인테리어 효과도 좀 낼 겸해서 우물을 살려놨어요. 한옥만이 주는 멋을 부부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전원생활. 이 집으로 오고 나서 부부에겐 특별한 취미가 생겼다는데요. 느긋한 오후에 티타임이 아닌 멍타임. 남편이 직접 만든 벤치에 앉아 나른한 햇살과 바람에 마음을 뽀송하게 말리는 시간. 멍 때리기 좋은 날입니다. 다음물 너무 낮아서 밖에 훤히 보이면 이렇게 멍 때리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편안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요 멍 때린 곳을 만들었거든요. 담 넘어서 살짝 보이는 거를 보이게. 그렇죠. 보일 똥 말똥 하는 게 그게 매력입니다. 나 오늘 방송 촬영합니다. 뭐 촬영하는 게. 다음 주에 그 포항 MBC에 나옵니다. 그 찡가줘도요 잘릴 뿐다 그 안 됩니다. 뭔 찡가줍니다. 이렇듯 집 앞을 오가는 이웃들과 담장 너머로 나누는 담소도 한옥살이의 즐거움이겠죠. 시골에 살지 않을 때는 항상 시간을 쫓기고 살았거든요. 일단 시골에 오다 보니까 일단 마음이 느긋해지고 편안함 그런 게 생겼고 또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시골만의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첫째 여기 와서 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아요. 뭐냐 그러면은 조그만한 창고에 그냥 그 남자들의 로망 공방도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목공도 할 수 있고 사실 한옥에 사는 게 제일 불편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단열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방음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겨울 되면 춥고 불편한 게 많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이게 넓어진다 해야 되나? 여유롭게 되더라고 여기 오니까 이상하게 아마 그게 아마 흙 밟고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편 한용석 씨는 사진 작가이자 대학에서 사진학과 외래 교수로 활동 중인데요. 한옥으로 이사를 결심한 이유도 그만의 사진 갤러리를 만들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그 꿈에 다가갔을 때 생각지 못했던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곳에 와서 남편이 한 1년 넘게 혼자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좀 몸에 무리가 갔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 처음에 저희들은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은 백혈병이라면 다 죽는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사실 그랬거든요. 진짜 그 앞이 깜깜하고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그랬는데 좋은 분 만나서 이제 이식도 받고 해서 지금 남편이 거의 이식 받은 지 4년쯤 넘었는데 공기 좋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이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몸도 많이 회복되고 마음도 많이 건강해지고 몸도 많이 건강해져서 제가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했죠. 저야 뭐 속된 말로 환자들 위에 편안한 침대에서 생활하지만은 보호자들은 밑에 보조 침대에 누워가지고 사실 그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안 아팠으면은 그런 경험도 해보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한 8개월 있으면서 뭐 그냥 뭐 애들하고 다 이상 가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항상 그 시절에 미안하죠. 지금 돌이켜보면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와 밴드에서 일렉 기타를 담당했다는 아내. 요즘은 통기타에 빠져 있다는데요. 부부의 한옥에 아내의 행복한 멜로디가 울려 퍼집니다.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 해도 이 마을을 경주 속에 가장 바짝바짝 빛나는 어떤 그런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공방도 오픈 좀 하고 갤러리도 오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여기가 아주 소박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을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조금씩 한번 해볼까 하는 욕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든든한 집이 되어준 부부. 운명처럼 만난 이 한옥에서 부부의 행복이 더욱 향기로워지길 바랍니다. 한옥 생활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는 부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 같네요. 이 고즈넉하고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한옥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